안녕하세요. 어제 청소 영상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겹치는 질문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글로 적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창문 세제 어떤 거 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글래스 클리너라는 거 쓰고 있고요. 이게 SC 존슨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본 외에 다른 외국에서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쓰기에는 그렇게 추천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쓰는 창문 스프레이보다 이게 스프레이가 세서 그런지 한번 뿌리면 그 주위에 세제 물이 막다 튀어가지고 조금 쓰기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싱크대 청소했을 때 썼던 세제이고요. 이름은 우타마로라는 세제예요. 이게 요즘 인기라서 슈퍼랑 드럭스토어에 파는 데도 있는데 또100%다 파는 게 아니라서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참고로 로프트라는 여러 가지 잡화 같은 거 파는 쇼핑몰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물티슈예요. 물에 녹는 거라서 그냥 닦고 나서 변기에 넣어서 물 내리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이거 제가 세제나 이런 생활용품 사는 쇼핑몰에서 나온 PB 제품이라서 이건데, 보통은 토일의 퀵크루라는 상품이 제일 유명해요. 드럭스토어나 슈퍼 같은 데도 많이 팔아요. 의외로 베개 질문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에어 위브라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가격은 한 개당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특이한 게솜 베개가 아니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보이려나? 이런 식으로 약간 해면 스펀지 같은? 소재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탄력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로 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잠옷 질문해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이거는 긴자에 있는 야마토야라는 정장 가게에서 산 잠옷이에요. 이게 소재랑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단점이 빨고 나면 엄청 이렇게 주름이 져요. 꾸길꾸길해요. 근데 잠옷인데 다림질해서 입기는 또 그래서 어차피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그냥 구겨진 채로 입고 잡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었던 슬리퍼 질문해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샀어요. 색깔은 이 아이보리색이랑 곤색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한개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요. 아무튼 저는 아이보리색 이거 신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이 일본 콩자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만든 적은 없어서 어떤 콩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한국에는 검은 콩인 것 같아요. 재료 봤을 때는. 검은 콩이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랑 레시피 찾아보니까 압력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부드럽고 약간 밤 같은 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대 질문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밖에 나갈 때이 소니 액션캠용으로 나온 삼각대 쓰고 있어요. 이거 원래 액션캠 모니터 다는 곳이라서 약간 모양이 그런데 이게 가볍기도 가볍고 다리가 이렇게 벌려져가지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요. 전에 쓰던 거는 이름은 까먹었네. 뭐였는데? 아무튼 이쪽에 달아둘게요. 그거는, 되게 안정감이 있고 쓰기는 편한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각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에는 그냥 이거 쓰고 있어요. 가볍고 좋아요. 집에서 쓰는 삼각대는 100 BTF BY368이라는 제품 쓰고 있는데요. 그냥 아마존에 있는 가격 싸고 평 괜찮은 거 골라서 쓰고 있어요. 약간 다리가 작아서 뭐라 해야 되지? 좁은 공간에서도 쓰기 편하고요. 근데 단점은 다리가 짧고 위에 봉이 길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해요. 되게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찍을 때. 그래서 좀 흔들리는 게 멈추고 나서 찍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 외에는 다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Q&A 영상은 아직 찍을 생각은 없고요. 그냥 그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보통 뭐 사생활이나 뭐 이런 답하기 어려운 거 아니면은 거의 답변 남기고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